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리비랑 움피조개랑 살조개를 넣고 해물찜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조개찜. 콩나물하고 미나리하고 넣었고요. 이거는 비가 와가지고 부추랑 애호박이랑 넣고 여기 보시면은 살조개라고 들어있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 시간에 먹방 보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조개가 하나씩 콕콕. 제가 만들었죠? 뭐야, 이거. 유튜브는 편집할 게좀 있어가지고 못 올리고 있어요. 바로바로 올릴게요. 이제는 좀 한가해졌어요. 콩나물. 맛있어. 가리비. 개구리인데 안녕. 여러분들 가리비 큰것좀 보세요. 가리비 엄청 크죠? 어머. 들기도 무거워. 안 질겨요, 부드러워요. 사원님, 국밥님, 안녕하세요. 옹피는 얘예요. 옹피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운영자님, 하디슈 감사합니다. 이거는 조개가 가득가득 들어간 조갯살이. 이거는 움피조개. 제가 만들었습니다. 맛있어. 제빵커. 제가 껍데기 다 깠어요. 아쉬운 게 콩나물은 오늘 일요일이어서 콩나물 통통한 거 파는 데가 없었어요. 완전 맛있어. 그래서 콩나물 좀 작아 얇아요. 이거는 간 와사비장인데 간이 딱 맞아서 필요가 없네요. 완전 맛있어요. 갈비. 완전 통통. 귀여운님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조개는 클래미에서 협찬 받았습니다. 여기에 조그만한 살조개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꿀잼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귀여운님 안녕. 서건님 꿀잼 감사합니다. 운영자님도 꿀잼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사랑합니다. 여기 클래미에서 그 조개가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엄청 싱싱해요. 다 살아서 오고 두 번째로 좋은 거는 해감을 안 해도 돼서 좋아요. 해감이 다 돼서 와서 짜잔.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아, 사실은 이거 먹으면서 소주 먹으려고 했는데 요즘에 술을 안 먹어서. 다다당님 10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반갑구만. 반가워요. 색깔 내려고 고춧가루를 듬뿍 넣었더니 살짝 매콤해요. 술배는 안 빠진대요. 오늘 진짜 조화롭습니다. 아주 조화로워요. 오늘 아주 조화로운 먹방. 맛있어요. 이번에는 저번보다 안 질겨요. 제가 한번 팁을 들었거든요. 그 개를 좀 근육을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덜 질겨요. 저는 이렇게 손으로 꾹꾹꾹꾹 눌렀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살짝 입이 고급화돼가고 있어요. 어제 라면을 끓여 먹는데 맛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안 생기겠지? 아 근데 얘가 그물 안에 물을 촉촉하게 담고 있어가지고 엄청 뜨거워요. 가리비는 안 그러는데 이거 좀 놔뒀다 먹어야겠다. 가리비는 그렇게 뜨겁진 않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전화가 있잖아요. 어서 전화해서 시키세요. 전화해서 맛있는 해물찜 시키세요. 이게 진짜 조그만한데 진짜 맛있네요. 쫄깃쫄깃해요. 사이조개라고 처음 먹어보는 건데 화질이 좋아졌어요? 저는 화질이 좋아졌다, 조명이 좀 좋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거라서. 근데 이것도 진짜 맛있어. 어서오세요. 간이 딱 맞아요. 어쩜 이렇게 간이 딱 맞는지. 해물찜 맛이에요, 해물찜 맛. 이거 먹어야겠다. 이게 웅피예요, 엄청 큰 거. 여러분들 잠깐만요. 완전 맛있어. 여러분들 제배 보였어요, 방금?
디디 빼빼빼빼. 뭉치는 엄청 크거든요. 근데 잘못 조리했을 경우에 여기 이 부분이 찢겨요. 근데 제가 잘못 조리했나 봐요. 그래서 찢어요. 오버해서 삶으면. 해산물들은 오래 삶으면 삶을수록 질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낙지 같은 것도 살짝만 데쳐갖고 먹으면 진짜 부드럽잖아요. 소고기도 그렇고. 진짜 이 콩알같이 박혀있는 애들이 진짜 맛있어요. 쏙쏙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위생적으로는 쇠숟가락이 더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새해 감사합니다. 저 결혼식 가면은 잘안 먹어요. 왜냐면 밖에서는 제 배를 공개를 잘안 하거든요. 배 나올까 봐. 이렇게 잔뜩 힘주고 입고 갔는데 그 먹고 터져버리면 어떡해, 옷이.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친구들이랑 편하게 갈아입고 그러고 놀지. 아, 타르트님 스티커 3개 감사합니다. 요즘에 미나리가 여기저기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좋아. 저는 뷔페 가면은 김밥, 볶음밥,
잡채, 국수 이런 거 절대 안 먹고 고기. 평소에 못 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먹어요. 왠지 돈 아깝지 않아요? 밥으로 배 채우면? 저도 초밥 많이 먹어요. 연어 같은 거 있으면 연어도 먹고, 스테이크 초밥. 바다마님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얘네들이 조그마한 조개들이 있어요. 걔네랑 같이 집어먹고 있어요. 진짜 맛있어. 네,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해물찜은 해물 먹으려고 먹는 거 아닌데. 콩나물 먹으려고 먹는 건데. 근데 가리비가 진짜 크고 통통하지 않아요? 완전 맛있어. 이거 조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잘 몰라요. 조개는 남이 먹고 있는 거 보면 먹고 싶어지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쵸, 엄청 크죠? 저도 가리비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봤어요. 저는 협찬 받아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가격은. 근데 이건 얼만지 알아요? 이거. 이거 살조개. 살조개는 1kg에 5,000원. 근데 진짜 많이 왔어요.
응, 제가 들고 도망치게 할것 같습니까?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클래미는 일단은 신선식품 같은 거, 고기, 뭐 조개, 연어, 또막 랍스타, 해물 이런 거 많이 팔아요. 얼마 전에 그 먹었던 전복도 클래미에서. 여러분들 이거 만드는 거 진짜 쉬워요. 저는 옛날에 20대 초반에도 이거 요리 초보일 때도 많이 만들어 먹었었는데, 아구찜. 여보 한 입만. 아구찜 쉬워요. 아구찜, 해물찜 다 찜, 콩나물 들어간 찜은 다 레시피가 똑같아요. 비글 뿜뿜님, 하나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이게 그 만들기가 한번 해보면은 쉬워요. 마지막에 전분. 아, 진짜 장문충 극혐. 아, 장문충. 저거 읽다가 눈알 빠질 뻔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눈 괜찮으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인정. 저는 여기에다가 조미료도 안 넣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건님, 이쁜이게 감사합니다. 날 이뻐, 감사합니다. 이쁜이 감사해요. 서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진짜 맛있어요. 탈수님 안녕하세요.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님 있었네. 타르트님 4개 감사합니다. 사랑개 감사합니다. 겨울염. 평일은 8시 반에 해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가지고 늦었어요. 코인 덕후님 하나 감사합니다. 반갑구만, 반가워요. 전 진심님하고 쪽지 몇번 주고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되게 오랜만이시죠? 아, 진심님 며칠 전에 그 랍스터 진짜 잘 먹었어요. 저 진짜 인생 첫 랍스터였거든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저 랍스터 처음 먹어봤어요. 랍스터 맛있는데요? 제 망치로도 안 될걸요? 엄청 컸어요, 엄청 커. 여러분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뿅뿅!